좀! 아니, 당장 지금이라도 끝내는 게 어떻겠니? 아니,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. 아, 그래도 빨리 걔랑 정리하는 게 너한테도 더 좋은 거지 않겠어?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. 아, 여보. 아, 언제 왔니? 아, 조금 전에요. 아, 식사하고 가세요, 어머니. 아, 생각 없다. 아. 근심 걱정이 가득한 시어머니를 보며 더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.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와, 이쪽으로 오세요. 그래서 그 여자의 공간으로 오긴 왔는데. 상간녀의 집에 간 거예요? 상간녀 집에 갔겠죠. 끝장을 낸다고 했으니까, 아~ 결말 낸다고 했으니까 만나러 갔겠죠. 네. 어디서 냄새 안 나요? 부자 냄새? 어. 아니 그 여자 이미 문 열리는 순간 부자 냄새 확 나. 아마 기 죽이려고 집으로 부른 거 같고. 우아하게 사시네. 개인바가 있으시네요. 손님 오셨습니다. 같이 한잔해요. 당신이랑 술 마실 기분 아니거든. 매사에 그렇게 딱딱하게 보니까 남편이 정을 못 붙이지. 헐. 어떻게 저렇게 다 가르쳐 이렇게. 와. 도대체 니들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거니? 그러게. 두 번씩이나 걸렸으면 적어도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왜? 어? 미안한 건 당신 몫이지. 어? 당신 남편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미안함. 와. 종욱 씨가 행복했다면 날 만났을까? 아. 그래서 넌 대단히 만족시켜줬니? 아니, 종욱 씨가 만족시켜주던데. 헐. 야. 와. 야. 몸과 마음을 다. 속을. 아니 학창 시절에 도덕 시간에 좋으셨나 이렇게. 아 요즘은 참 결혼 생활 일주일하기가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게요. 어 저렇게 상대 측에서도 저런 생각을 갖고 있고 모든 게 너무 당당하고. 그러니까 상간녀와 상간남이 저렇게 당당해진 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간통죄 폐지와 더불어 위자료의 액수가 안 올라가서 그렇다니까요. 맞아요. 된통 당해봐야 그래.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거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렇게들 다 당당해진 거예요? 그러니까 합법이다 이게 뭐 정당한 행위다라는 건 아니고 네. 불법이지만 네. 이제. 죄로 다스려서 처벌은 할 수 없다. 그런 네. 개념인 거죠. 이게 네. 사람이 돈으로 때우는 거하고 몸으로 때우는 게 완전 다르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옛날에 간통죄가 형법일 때는 네. 쉽게 말하면 걸렸을 때 재판 받을 때까지 갇혀 있단 말이에요. 네. 사람이 자율성을 상실하고 그런 갇힌 공간에서 하루 이틀만 지내게 되면은 네. 사람이 확 위축된다고요. 네. 그걸 이용해가지고 상간남 상간녀가 당당하지 못할 수 있은 어떤 법적인 그 장치가 있었는데 네. 그건 없어지고 위자료는 안 올라가니까 저렇게 당당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이 동호회가 좀 사는 사람들은 다 모이는 데니까 네 미래 고객이다 생각하고 잘 보이라고. 고맙다. 어, 야, 저 그림은 누구 거야? 아니, 모르지. 야, 근데 엄청 화려하다. 컬러며 구도며 작가 인생이 축제구만. 그래? 난 좀 쓸쓸해 보이는데 눈을 가리고 있잖아. 겉은 화려해 보여도 정작 자신은 어둠 속에 있어. 아우 감성 터치 감성 터치.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. 어 은혜 씨. 저번에 말했죠? 제 대학 동기이자 투자회사 운영 중인. 안녕하세요. 김정욱입니다. 이 자식이 원래 꿈이 화가라 미술동호회에 들어오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. 아, 그러셨구나.